안녕하세요. 전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김진입니다. 여러분, 측량장비는 평상시 간단한 일상점검만으로 더욱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측량장비 점검요령을 알아보고자 지적사업실 검규정센터의 황우석 과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사업실 검규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우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일선지사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쉽게 자기 장비에 대해서 점검 및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 과장님, 토탈스테이션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점검해야 되나요? 토탈스테이션은 굉장히 정밀한 장비여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심과 기포 그리고 각도부를 현장에서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희 씨, 네. 혹시 구심이 뭔지 알고 있나요? 아, 구심이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토탈을 기준점에 거치할 때 그렇죠. 바닥 기준점과 구심경의 구심을 일치시키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혹시 그럼 구심이 틀어졌는지 맞았는지 점검하는 방법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점검 요령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점검 요령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내 토탈 스테이션의 구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토탈 스테이션을 정확히 거치시킨 후 구심경을 통해 토탈 스테이션과 바닥의 기준점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 후 토탈 스테이션을 정확히 180도를 돌려서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구심을 바라보면 이때 구심경과 바닥의 기준점이 일치하게 되면 정확히 구심이 맞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 점이 기계의 구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밖에 있는 동그란 원들이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점과 바닥의 기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탈 스테이션의 구심이 맞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셔서 즉시 구심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심경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씨, 혹시 이런 부품은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토탈 스테이션을 구입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이런 구급 키트를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헤어핀, 그리고 솔 세 가지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 헤어핀이 구심경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공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심경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심경 덮개를 열어야 되는데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건 어떻게 여는 건가요? 보시면은 구심경에서 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이 바로 구심경 덮개인데요.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몇 번 돌리다 보면 이렇게 구심경 덮개가 구심경과 분리가 됩니다. 자, 구심경 덮개를 열고 구심경 안을 보시면 상하 좌우 네 개의 나사가 서로 맞물려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사를 조정함으로써 구심경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 나사를 각각 조여주게 되면 조이는 방향으로 구심점은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그게 되면 구심경은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구심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장님, 고정나사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나사는 위로 올렸을 때, 위쪽 나사는 왼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 나사는 아래로 내렸을 때, 아래쪽 나사는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각각 조여지는 방향입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개의 나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계속해서 조이게 되면 연질의 나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나사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나사를 조여주는 방식으로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해볼까요? 지금 토탈 스테이션의 구심은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 치우쳐서 약간 45도 방향으로 있는데요. 네. 우리가 조정하려면 저 빨간 점을 왼쪽 그리고 아래로 내려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쪽 나사와 왼쪽 나사를 각각 조여주면 아래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저 빨간 점이 왼쪽과 아래로 이동하게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반드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2분의 1씩만 이동을 시킨다. 왜 완전히 안 맞추고 2분의 1만 맞추는 건가요? 만약에 기계의 구심을 바닥의 기준점과 정확히 맞추는 작업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의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만큼 똑같이 틀어져 있겠죠?
아, 그러면 정중대를 이용해서 구심경을 맞추고 이거를 180도 돌린 다음 구심경을 헤어핀으로 2분의 1 조정, 이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구심을 다시 정중대로 맞추는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작업은 한 번으로 쉽게 끝나지 않는데요. 구심경의 구심과 기준점을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